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홈트 도구들을 사용해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때문인지 요가링 챌린지, 코날라 마사지까지 홈트 도구 영상들의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가링에 대한 궁금증, 효과, 활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궁금증들도 풀어보고 추가로 승모근을 풀어주는 상체 마사지 동작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보면서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로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시길 추천해요. 누가 알려주냐고요? 요가 15년 경력에 크로스핏, 무용, 무에타이, 프리다이빙, 켈리스테이 까지 운동을 사랑하는 뉴페이스 린나 코치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린다 린다 아 린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린다 코치입니다. 아니 되게 꼬머리 자세는 쉽게 해주면서 아니 처음 등장하다 보니까 좀 부끄러워서 나도 모르게 베베 꼬게 되네요. 듣기로는 요가 15년 경력 말고도 엄청난 운동 능력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능력이 특별히 뭐 강하다기보다는 운동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크로스핏이나 필라테스 무용도 뭐 오래 했고 요즘에 한창 빠져있는 게 타격 같은 거 입직 타격 이런 거 많이 하고 스트레스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보다. 아니라는 거 말 안 하신다. 제가 최근에 요가링을 접하면서 요가링의 매력에 조금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갑자기 수련하기 싫으면 그냥 요가링 끼고 자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몸을 좀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요가링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맨몸으로 그냥 운동을 하는 거랑 요가링을 사용해서 했을 때랑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내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이걸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손목에 힘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아기 힘이라 그러나요? 손가락 끝에 힘이 좀 부족한 손아기. 그런 게 조금 부족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더 깊게 막 더 진하게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요가링은 그런 걸 좀 대체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날개뼈 쪽이 너무 조금 뻐근해서 풀어주고 싶은데 팔이 자유자재로 길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또 유연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좋죠. 근데 이제 마사지라는 거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근막 이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근막이 뭔지 아시나요, 레아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근막이라 하면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봉다리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신경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약간 뭉치게 되거나 단단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 운동하다가도 갑자기 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근막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홈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홈트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대자로 누워서 쉬는 것보다는 요가링을 이용해서 근막을 이완을 해주면 운동 효과도 좋아지고 가동 범위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근육통 이완에 완전 직방이에요. 초보자분들한테도 특히 좋겠다 그러면. 그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종아리 끼는 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건지. 종아리가 자주 붓는 분들 많으시죠? 저 양말 자고 꼭 나가거든요, 집에 가면. 오, 맞아요. 네, 그런 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서 계시거나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좀 짝다리로 자주 서 계시는 분들 다리를 꼬거나 저처럼 많이 꼬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허리나 엉덩이 쪽에 근력이 부족하다 보면은 종아리가 그 친구들이 해야 되는 일을 다 알아서 막 하게 돼요. 그치. 그럼 종아리가 엄청 피곤하겠죠. 과부하가.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좀 붓게 되는데 이 친구를 이용해서 약간 늘어난 근육들을 세로로 조금 늘려준다거나 위아래로 조금 신축성을 만들어주면은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무래도 여기 뭉친 근육들이 조금 풀리는 효과를 볼 수는 있죠. 종아리를 했는데 멍들었다 아니면은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픈 거야 제일 처음에 요가링을 접하면 되게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익숙하지 그래요? 않을 수 있으니까. 저도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계속 하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그 한 3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엄청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피부가 조금 야들야들하고 약하신 분들은 멍이 처음에 조금 들 수가 있는데 멍이라는 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근육통이 사라지듯이 그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처음에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딱 20분 동안 종아리에 대고 있다 그러면은 근육이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몸의 한 부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링을 차고 있으면 좋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 내가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 그걸 찾는 게 중요하죠. 저희가 뭐 200초 뭐 종아리 알뿌시기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15분 미만으로 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있지만 모든 세상의 진리가 그렇듯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그쵸. 시간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은 한 10회에서 15회 아니면 10번 호흡에서 20번 호흡 길면 그 정도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시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 요가링에는 진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거나 더 많은 자극을 원할 때 진동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도 괜찮아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진동 이거 지금 제일 센 거거든요. 그쵸. 소리도 들리죠 막. 네. 네. 여기에 정강이에 끼워서 많은 자극, 새로운 자극 좀 경험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체의 행목은 목! 오늘 머리까지 풀어주신대요. 여러분들도 넷플릭스 보면서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승모근 네, 그래서 이제 승모근 라인을 좀 정리해주는 동작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레아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그 볼록한 부분을 바깥쪽으로 가게 해준 다음에 오목한 부분이 목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링의 아래쪽이 승모근을 이렇게 눌릴 수 있는 느낌으로 링이 승모근을 낮추는 느낌? 여기서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머리의 무게를 살짝 조금 더 링 쪽으로 보내보세요. 어떠세요? 승모근 쪽이? 눌려요. 눌리죠? 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고개를 더 들고 자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눈 감고 한번 이렇게 여기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도 괜찮고 그 턱을 완전히 어깨 끝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승모근 한쪽 한쪽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저 승모근보다 근데 머리가 더 자극적인데? 그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보다. 두통이나 머리도 동시에 자극이 와요. 그러면은 머리 얘기했으니까 머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동작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볼록한 부분을 머리 위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좀 그런가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눈 감고 수수수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레아님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머리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이런 데도 해봐요. 머리가 짧으니까. 뒤쪽도 한번 해보세요. 뒤쪽도. 뒤쪽도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좀 정말 시원해요. 그 느낌이 뭐냐면요. 이렇게 슥 하는 그거 알죠? 슥 이렇게 해서 소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회의할 때도 가끔 회의할 때요? 회의할 때 가끔 이렇게 얼굴에 열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때 이러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 근데 요즘에 대부분 집에 계시니까 집에서 넷플릭스 볼 때였지? 넷플릭스 볼 때 보이는 중. 그러니까 넷플릭스 볼 때 이런 거 하면서 부담 없이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같은데 림프절 모여있는 이런 데도 다 승모근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은 한쪽 팔을 들고 이제 팔을 이렇게 구부려요. 고개를 살짝 숙인 다음에 링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팔꿈치에 그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밀고 머리 중앙에 팔꿈치가 있다는 걸 좀 느낄 때쯤 이제 고개를 서서히 들어보세요. 고개를 서서히 서서히. 그러면 왼쪽 겨드랑이가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도 들고 승모근을 계속 엉덩이 아래쪽으로 낮춘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팔에 약간 저릴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런 동작 해도 되고 반대쪽도 어쨌든 하는 김에 한번 해볼까요? 팔꿈치에 걸고 거기서 이제 고개를 들고 내가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보세요. 그래서 뒤통수가 팔을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겨드랑이 더 늘어날 수 있게도 해주는 거고 호흡은 최대한 깊게 하고 편하게 하고 호흡이 막히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고개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렇지. 유지하고 거기서 고개를 조금 더 쳐들어 이렇게 쳐들어. 그렇지. 시선 조금 더 천장 위로. 그렇지. 잘하셨어요. 제가 지친이 나왔나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앞쪽이거든요. 네. 그냥 볼록한 부분이 앞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세로를 잡아보세요. 세로를 잡은 다음에 가슴 쪽, 요쪽. 와, 여기 너무 아픈데? 이쪽 너무 시원하지 않으세요? 약간 어제 상체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아픈 거 같아 지금. 그래서 이런데 좀 풀어주면 정말 시원해요. 이거는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해줘도 괜찮죠. 짱이다. 좋죠. 네. 이쪽. 또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완전히 승모근 직격으로 조금 뽀개주는 동작이긴 하거든요. 너무 시원해. 등 뒤로 링을 보낼 건데
두 손목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등 뒤에서. 무릎을 좀 끌어도 돼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잘 보이라고 저는 한번. 아, 여기. 제가 아, 이렇게 할게요. 아, 그러실래요? 그러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손바닥이 바닥을 볼 수 있게. 손바닥이 바닥을 볼 수 있게 하고 손가락도 최대한 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어깨를 뒤집고 어깨끝이 팔꿈치 손목으로 가는 느낌으로 최대한 어깨끝을 귀랑 멀어지게. 됐나요? 네. 그렇게 상체를 고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고개를 이동을 할 거예요. 고개 한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고개 숙였다가 반대쪽. 고개를 뒤로 보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옆으로,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오, 이거 정말 시원한데? 좋죠. 네.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고개를 보냈을 때 네. 반대쪽 손을 조금 더 바닥으로 보내보세요. 반대쪽 손바닥을 조금 더 바닥으로. 손바닥 더 바닥 볼 수 있게 더 열어보세요. 그렇지. 호흡 이때 편하게 하시면 좋겠죠? 반대쪽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 동작도 너무너무 제가 애정하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약간 팔이 저려오는데 금방 또 없어져요. 네.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럼요. 괜찮아요. 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드디어 눕는 동작을 할 건데요. 날개뼈 사이에 근육을 엄청 시원하게 해주는 동작이에요. 그 전에 이제 요가링 위치를 한번 짚어보고 가볼게요. 아, 네. 제가 시범을. 네네네. 요가링 주로 볼록한 부분이 피부에 이렇게 닿게 되는데 날개뼈가 있잖아요. 날개뼈 사이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누워서 목이 링에 안 닿으면은 조금 편하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누워서. 한번 세로로 잘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감싸 안아볼게요. 그 상태에서 날개뼈를 좌우로 최대한 넓게 열어보세요. 넓게. 그 다리 사이 거리는 골반보다 더 넓게 열어준 다음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도 너무 좋고 아니면 두 손을 천장으로 한번 뻗어보세요. 손바닥 서로 마주보고 그 상태에서 손가락 끝을 천장으로 최대한 더 끌어올려보세요. 우와! 괜찮아. 호흡하고. 쭉 끌어올려보세요. 쭉 끌어올렸다가, 툴썩. 그렇지. 다시 한 번. 팔 핀 상태에서. 뚝, 툴썩. 그렇지. 요런 것도 엄청 시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머리 위로 한 번 더 쭉 뻗어보세요. 머리 위로. 쭉. 팔의 힘을 다 빼고 바닥에. 그렇지. 거기서 또 좌우로 슬렁슬렁. 팔 힘 빼고 스르르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줘도 되게 편하고 또 한 가지 더 진짜 이것도 누워서 하는 동작 중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동작인데 겨드랑이 쪽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 겨드랑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누워볼게요. 맞춰가지고 한번 누워보세요. 이렇게 다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앞으로 하나 내밀고 힘 빼기가 처음에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힘이 들어가요. 근데 고개는 바닥 보고 한 손 앞에 짚고 아프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그냥 호흡 편안하게 하면서 왔다 갔다. 막 너무 아프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셔도 되고 이런 것도 한번 자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무근 씨. 그래서 오늘 상체 풀어주는 시퀀스로 제가 준비했는데 레아님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어떠셨어요? 말을 까먹었어요. 제가 약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위들을 림프가 순환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자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소식 하나가 있는데 마이다노의 9월 클래스부터 요가링을 활용한 운동 영상이 새롭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또 등장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아, 뭐 부끄럽지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가도 있고 링을 이용한 마사지도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조해보세요. 그 마이다노 운동 영상 진짜 200% 활용법이 되긴 하겠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린다 코치님과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이거 너무 강력하니까 정강이 중앙 정강이 중앙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앉아보세요. 위쪽은 충격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게 훨씬 낫다. 이거 훨씬 낫죠? 훨씬 그래서 한 손으로 이제 링을 잡고 이렇게 눌려주면 돼. 무게중심 이동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이렇게 반성할 것들도 생각해보고 내가 내 몸을 오늘 어떻게 대했나. 두 개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바로바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세트로 많이 두 개로 구매하시기도 하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강이 위에다 한 번 더 보내서 해봐도 괜찮아요. 오. 진짜 근데 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죠. 근데 무리하지 말고 네. 이런 거는 조금 어드밴스드 동작들 어드밴스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냥 그 기본적인 동작들 막 이런 거 충분히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아 너무 지루하다 막 그랬을 때 이런 거 해주시면 괜찮아요.